예. 예, 부산 서구 동구 출신 곽교택입니다. 후보자님, 그 헌법재판관 후보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그리고 우리 지역의 명문 또 서여고 졸업하셨죠? 네. 예, 반갑습니다. 아주 오랜 경험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충분한 또 경력과 예, 또 자질을 갖추셨다 이런 평가를 내외에서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균택 의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질문의 취지가 조금 어렵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.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에 또 계속해서 뭐 고장나는 레코드처럼 친일파니 국적이니 하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후보자님이 아마 답변이 어려우셨을 겁니다.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. 꼬붕이란 말이 일본 말입니까? 우리말입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꼬붕이란 말 모르십니까? 꼬붕이란 용어는 아는데 그 용어의 출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지난 법사위 전체 회의 때 대한민국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상대당 국회의원들, 법사위원들한테 당신들은 법사위원장의 꼬붕이냐 마이크를 켜놓고 그런 망언을 했습니다. 막 회의록에 뭐라고 기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친일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뭐 학습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 그 사람의 정신을 반영하는 언어에서 나오는 겁니다. 이런 공식적인 그리고 신성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그렇게 쉽게 상대방 국회의원한테 너는 나의 꼬붕이냐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말을 쓰는 사람의 인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추상적인 뭐 친일이니 국적이니 이런 것으로 논란을 하기보다 그런 용어를 쓰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이건 뭐 질문이 아닙니다. 예. 그리고 지금 그 이번 10월 달에 헌법재판